안녕하세요. 미니포스의 리뷰어 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리스트 이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강창우 씨를, 원래는 이 자리에 강창우 씨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어받아서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이제 리뷰를 제가 진행할 기타는 팬더 커스텀샵에서 이제 50S 그리고 그 메이플 넥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텔레캐스터 모델이고요. 그리고 또 한 대는 1960년대 전리맨 레릭 모델입니다. 그래서 두 대를 비교하면서 여러분께 톤을 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텔레캐스터 기타를 써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네, 저는 있습니다. 저는 그 어린 시절에 기타를 이제 막 공부를 시작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사주셨었습니다. 그때 기타를 사주셨을 때 이제 제가 원하는 거를 선택을 했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텔레캐스터를 선택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디자인 때문에. 예뻐서. 저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디자인이 텔레캐스터인데 네. 그때 그 디자인으로 인하여 10년을 고생하게 될 줄은 제가 네. 왜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왜요? 텔레캐스터 어떤 특정 모델 디럭스나 예, 뭐 이런... 저는 디럭스 샀었어요. 아. 지금은 디럭스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렇죠. 디럭스 안 예, 나오죠. 굉장히 희소한 모델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 디럭스를 사서 그걸로 정말 많은 메탈 밴드들을 카피를 하고 네, 네 하나는 딴 건 안 하고 예 메탈 했습니다. 드림셔터 이런 거 연주하고 네 스트라이퍼 이런 거 연주 많이 했었어요. 그나마 이제 디럭스라서 네. 다행이지 이제 그냥 네. 일반이나 아니면은 네. 약간 더 비티지한 모델이었으면 아예 힘들지 않았을까. 그때가 행복했어요. 그때 텔레캐스터로 메탈도 할 수 있었다는 걸 그때는 그때만 느꼈었던 그런 기분. 아. 네. 지금은 뭐 텔레캐스터로 메탈을 할 생각은 지금은 감이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팬 네. 텔레캐스터로는 또 할 수 있는 음악이죠. 메탈 물론 할 수 있지만 다른 장르에서 조금 더 빛을 발하는 네. 모델이긴 하죠. 저도 텔레캐스터를 써본 적이 있는데 저는 네. 올해는 안 써보고 짧게 썼어요. 그러니까 63년 렐릭 모델 썼던 것 같아요. 커스텀샵 렐릭 모델. 렐릭이면 커스텀샵. 예, 그렇죠. 저보 제 거보다 훨씬 이제 네. 고가에. 네. 지금 저보다 고가 많으시잖아요. 네네. 아 아닙니다. 네. 근데 그때 그 텔레 하면은 원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메이플넥의 애쉬바디가 되게 전형적인 그 스펙이잖아요. 근데 그때 맞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는 메이플넥 기타는 기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아, 진짜요? 미친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네. 저랑은 전혀 반대인데요. 네, 네, 저 지금 제 메인 기타는 오칠. 아, 역시 예. 메이플넥만 씁니다. 네, 네네네. 그래가지고 아, 그 당시에는 몰라가지고 이제 63으로 63은 이제 로즈우드 스펙이었거든요. 엘더의 로즈우드였을 거예요. 그래서 네. 텔레캐스터인데 텔레캐스터보다는 조금 더 크런치해서 네네. 그 SRV 같은 그 좀 텍사스 느낌의 블루스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네네. 기타였어요. 잘 쓰다가 이게 역시 그 텔레의 어떤 꽁냥꽁냥한 느낌이 또 아니고 또 결국엔 로즈우드의 엘더바디니가 겹치는 게 제가 저한테 많아가지고 아 굳이 이거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결국에는 다시 팔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기타 스펙을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근데 원피스 애쉬바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쿼터슨 메이플넥 원피스 쿼터슨 메이플넥으로 되어 있고. 특이하게 이제 보통은 7.25 공률로 공률이 이제 지판 공률이 7.25가 빈티지 공률인데 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9.5 레디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랫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에 빈티지 플랫도 좀 얇은 걸로 나왔었는데 플레이어빌리티를 조금 더 생각을 해서인지 그 6105 플랫으로 이거 덜록 거죠. 네, 덜록 6105 네. 걸로 나와 있어서 좀 더 치기 편하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넥 쉐입은 역시 57 소프트 V 쉐입이라서 저는 근데 굉장히 좀 꽉 찼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말이 V 쉐입인데 네. 뭐 이렇게 그렇다고 V자로 돼 있지는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충분히 그냥 곡선이 충분히 느껴질 만한 그런 네. 쉐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에릭 크랩튼 V 같은 격렬한 V는 아니고 네네. 정말 좀 만지기 딱 편한 V 네. 쉐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픽업은 역시 팬더 커스텀 샵의 트위스티드 텔레 넥앤 브릿지 픽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기본적인 그냥 스펙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공률도 평평해요. 평평하고 이제 프렛도 크죠. 네, 네. 프렛도 큰 편이라 확실히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빈티지 곡률이나 그런 빈티지 프렛 같은 경우에는 연주가 너무 불편하고 네. 연주하다 보면은 그 프렛보드 위에서 줄이 양 사이드 있는 줄이 자꾸 이탈을 아, 해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잘 안 씁니다 그런 쪽에. 근데 얘는 9.5 곡률이라면 사실 요즘에 우리가 흔히들 그 만져볼 수 있는 기타들이 대부분 요런 정도의 곡률을 갖고 있잖아요, 편편하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질감도 크게 없고. 네, 물론 빈티지 기타만 만지셨던 분들이 딱 본다면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렇게 대표로 밀은 것처럼 이렇게 네, 평평하냐. 네, 그럴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스펙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타 한번 외관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야, 엄청나게 그냥 사용을 막한 것처럼 돼 있지만은 새 네. 기타입니다. 그러니까요. 와. 그리고 레릭이 되게 엄청 지저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진짜 필요한 부분, 진짜 사용했을 것 법한 부분에만 레릭 처리가 돼 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이게 좋네요. 그 타사의 그런 제품들도 그 렐릭 같은 것들 처리를 해놓잖아요. 근데 역시 팬더는 팬더입니다. 예, 팬더 렐릭 처리는 예, 진짜 전혀 자기적이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그게 예. 진짜 신기해요. 이게 예. 이 렐릭이라는 게 외관적인 그런 그 멋스러움도 있는데요. 연주에도 정말 좋아요. 맞아요. 네, 길 그러니까요. 별로 안 들어도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부분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이주님의 연주로 사운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클린턴부터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브릿지 픽업부터 가겠습니다. 네. 굉장히 내추럴한 느낌이 맞아요. 있네요. 제 그 흔히들 생각하는 텔레에 정수가 네. 담겨 있는 소리인 네.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그 기타 나무 자체가 그냥 정말 내추럴하게 그냥 울려주고 있는 네. 듯한 그런. 맞아요. 그 텔레캐스터 그 사운드, 그러니까 텔레캐스터를 구입하려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텔레캐스터의 사운드가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네. 그거예요. 예, 지금 옆에 네. 있는 제가 텔레캐스터 네. 제 저희가 이제 텔레캐스터 구매하고 싶었는데 네네. 딱 생각하는 그 컬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울림도 그 특에 또 통통통통 튀면서 네. 그런 느낌들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얘가. 혹시 네. 뭐 리듬 쪽도 펑크한 것도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밸런스도 되게 좋아요. 네. 어떤 그 저도 텔레캐스터를 가지고 있지만은 텔레캐스터가 제 거는 좀 이제 요거보다 좀 저렴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넥 픽업, 뭐 미들 픽업, 브릿지 픽업 요 전환할 때 미세한 어떤 출력 차이들이 좀 있고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어떤 EQ 밸런스도 사실 안 좋아요. 네. 어떤 통일성이 좀 없어서 저도 네. 결국에는 나중에 픽업 같은 거를 개조를 해서 써서 그걸 좀 간격을 많이 줄였는데 네. 또 불구하고 커스텀샵은 커스텀샵입니다. 네. 네, 도저히 이건 메꿀 수가 없네요. 네, 확실히 밸런스가 엄청 좋아요. 네, 그렇다고 뭐 이렇게 그 이 넥 픽업이랑 브릿지 픽업의 어떤 출력 차이가 좀 있는 기타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기타 그 텔레캐스터를 그런 걸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기타는 전혀 그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네요.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밸런스가 정말 좋게 들리고 무엇보다 그 펀치감이라고 하죠. 그 텔레캐스터 특유의 그 펀치감이라는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네요. 네, 맞아요. 이준 씨가 자취해서 그런 것도 아유, 아닙니다. 그럴 것 같은데, 네. 저라면은 이 정도 밸런스면은 세션 쪽에서도 활용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아, 드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요즘에는 또 보면은 네. 그 옛날에는 정말 그 어떤 세션 쪽에서 사용하는 기타들이 있는 것 같았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기타들을 막 꿈꾸면서 돈도 모아보고 사서 써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요새 트렌드가 또 텔레캐스터를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국내 연주자들도 네. 마찬가지지만은 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좀 많이 써요. 네네네. 저는 이제 EDM 쪽이나 네. 또 어떤 댄스 음악이나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제가 저는 사실은 작곡 쪽을 나왔고요. 기타리스트로 물론 그 기타과로 이제 시작했지만 거기 나오고 보니까 작곡 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일을. 근데 그래서 이제 프로듀서들 스펙이나 뭐 프로듀서들이 어떤 기어를 썼느냐 뭐 이런 것들 많이 살펴보는데 그 특히 제드나 뭐 케빈 해리스나 이런 댄스 음악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메인으로 갖고 있는 텔레캐스터 그 기타가 텔레캐스터였어요. 그래서 그 텔레캐스터 사운드를 저도 모르게 많이 듣고 있던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걸 알고 나서 다시 음반을 들어보니까 맞다. 이게 텔레캐스터 사운드였지라고 알 정도로 바로 말씀하신 그거예요. 네. EDM이나 어떤 사운드에서 여기 기타를 녹음을 해놨네? 그건 듣는데 네. 텔레캐스터예요. 맞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되게 내추럴하게 잘 묻는데 그렇다고 해서 존재감도 나름 굉장히 잘 돋보이게 있고 다른 악기들도 해치지 않고 네. 특히 EDM의 사운드에서도 굉장히 존재감 있게 또딱 기타 사운드를 내주는 게 텔레캐스터더라고요. 인디 쪽에서 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마리슈라는 팀이 있어요. 네. 거기서 녹음 의뢰가 와서 신곡에 대해서 그거 텔레캐스터 녹음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도 세션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세션에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딱히 뭐 세션에서 그서 쓰이는 기타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물론 그런 그 말씀들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때 어디 녹음실에 이제 녹음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전에 그 곡을 받아보고 집에서 스케치를 해보고 가장 적합할 것 같은 기어를 들고 갔죠. 그때 들고 왔던 기타 텔레캐스터였어요. 근데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기타만 보고. 네, 아니 왜 텔레캐스터를 들고 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왜 아니 이걸 쓰면 안 되나 그랬었거든요 저는. 근데 분명히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신의 어떤 톤 성향이랑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떤 시장에서 그 선호하는 어떤 악기 혹은 선호하지 않는 악기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많이 없었어요. 거의 맞아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텔레캐스터를 들고 가서도 충분히. 네, 뭐든지 다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뮤직버스 이런 리뷰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타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또 의외로 노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맞아요, 맞아요. 작곡 쪽이나 네. 그 진우님처럼 그분들이 실제로 텔레캐스터 많이 쓰세요. 예, 저는 그 주변에 그 보컬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항상 텔레캐스터 메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이 톤에, 아니, 이 톤에도 다 이해를 하시고 이걸 쓰시는 건가 했더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은, 모양이 예뻐서. 저처럼. 예, 모양이 네, 예뻐서. 맞아요. 모양이 예뻐서 쓰시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네, 이런 모양이 좋습니다. 이거 하나쯤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네, 맞아요. 가구용으로, 네,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개인 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실게요. 네. 네. 제가 듣기로는 그 피킹의 반응을 진짜 세밀하게 되네요, 기타가. 네, 맞습니다. 특히 심지어 게인조차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약하게 치면은 게인도 같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세게 치면은 게인이 확 갑자기 증폭되고 이 텔레캐스터는 네. 저는 일렉트릭 기타지만은 이 어쿠스틱 네.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네네. 피킹 반응에 정말 세밀하게 잘 반응을 한다는 느낌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힘을 주는 대로 네. 세게 주면 세게 나오고 물론 다른 기타와 마찬가지인데 그게 그런 리스폰스의 느낌이 좀 달라요. 얘가 저는 이제 저도 많은 기타를 쳐봤지만은 네. 이런 그 텔레캐스터 종류는 대체로 다 이런 성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프로 연주자들이 이제 그 나중에 네. 과거엔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에는 구입을 하게 되는 네. 기타이지 않을까. 맞아요. 결국에는 네. 마치 고향에 가는 것처럼. 네네. 네. 또 꼭... 이런 게 장점이 있어요. 네. 조용히 집에서 칠 수가 있어요. 아. 네. 조용히 연습할 때. 네. 아니, 그리고 혹시 되신다면은 네. 톤 노브를 좀 줄여서 네. 텔레캐스터로 재즈 비슷하게 연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도 한번 가능하실지. 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납니다. 진짜 잘 치신. 아니 아닙니다. 약간 제가 그 뭐지 네. 아이유를 바라보는 유희열 같은 느낌으로 약간 저도 모르게 보고 있었네요. 네. 아 너무 좋네요. 연주도 좋고 무엇보다 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톤을 한 대에서 픽업도 딱 두 개밖에 없는데 만능이에요, 만능. 네, 그 특히 요즘에 그 소울 같은 거라든지 그 그냥 그래요. 맞아요. 아이유 그럼 가요 생각하시면 돼요. 수지. 네. 네. 그쪽에 텔레캐스터 한 대면 다 되면 이게 네. 생각해보니까 만능이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걸로 메탈도 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메탈도 네, 하신 분 계십니다. 네, 메탈 기타예요. 그러고 보니까 텔레캐스터라는 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가슴 속에 있는 그런 기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텔레캐스터에도 여러 바리에이션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은 뭐 그 이제 어떤 특정 인물의 모델은 텔레캐스터인데. 완전 메탈 머신으로 쓰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존 파이브 모델 같은. 그쵸, 맞아요. 할로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예를 들면 뭐 레스폴 같은 기타에 픽업 바꾸면 지옥 가잖아요. 네, 그럼요. 네. 아, 거의 다 가셔야죠. 네. EMG 막으면 큰일 난리 나죠. 네. 가실 분들 많으세요. 네. 텔레캐스터는 뭘 해도 용서가 되는 그런 기타입니다. 네, 이게 만능이에요. 진짜.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쿠스틱 비슷하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그 뭐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나는. 그러니까 너가 이걸로 뭘 해도 돼.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기타가 아닌가. 네, 텔레캐스터는 정말 줄 소리, 나무 소리, 쇠 소리 다 납니다.
예. 그 울림이 정말 착착착착 다 나와요. 그래서 치는 맛이 늘 언제나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그 50 텔레 레릭 여태까지 한번 보도록 했고요. 네. 그 이번에는 59 저니맨 클로제 클래식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하지만 돈이 없다.